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출력 장치는 기본적으로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를 중심으로 컨트롤러, 그죠? 주로 컨트롤러와 인터페이스들이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기본적으로 입출력 시스템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은 입출력 제어 장치가 있고요. 컨트롤러,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버스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이 파란색 선이 입출력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입니다. 입출력 제어 장치는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각 주변 장치와 CPU,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전송, 데이터 버퍼 레지스트를 이용해서 두 장치 간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DMA 제어기나 채널 제어기와 같은 컨트롤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는 것.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입출력 장치의 메모리, CPU, 레지스터 간에 서로 다른 환경을 조정, 즉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줍니다. 동작 방식과 전송 속도, 데이터 크기, 전송 사이클 등을 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입출력 버스는 주격 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 즉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요. 입출력 버스는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로 구성되어 있고 또는 내부 버스와 외부 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입출력 버스를 조금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입출력 버스를 좀더 상세히 보면 데이터, 주소, 제어 버스로 나눌 수 있고 크게 또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버스는 CPU가 주격 장치 또는 입출력 장치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방향 버스입니다. CPU가 주격 장치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쓰는 장치다. 물론 다른 입출력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CPU가 주격 장치의 주소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단방향 버스가 주소 버스입니다. 주소 버스는 단방향입니다. 데이터 버스는 양방향입니다. 제어 버스는 CPU가 저장 장치 또는 입출력 장치의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방향 버스입니다. 자, 단방향 버스 뭐죠? 주소 버스와 제어 버스는 단방향입니다. 데이터 버스는 양방향입니다. 내부 버스는 CPU 내부에서 레지스터를 연결하고 외부 버스와 연결, 즉 CPU 내부에서 레지스터끼리 연결하는 것은 내부 버스. 이 내부 버스는 또 외부 버스와 연결된다는 거죠. CPU와 주격 장치, 입출력 장치 연결하거나 입출력 장치 간 연결,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 이야기하면 다 외부 버스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CPU 내부에서 쓰는 레지스터끼리의 연결은 내부 버스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끝으로 입출력 제어 방식만 먼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제어 방식은 CPU 제어 방식이 있고, Direct Memory Access DMA 방식이 있고, Strobe, Hand Shaking, Spling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CPU 제어 방식은 CPU가 입출력 장치와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입출력 제어 방식을 폴링이라고 특별히 인터럽트에 의한 입출력 제어 방식을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CPU 제어는 폴링과 인터럽트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요. DMA 제어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잖아요. CPU 개입 없이 DMA 장치, 그러니까 DMA 표준 스펙을 따르는 그 장치들이 직접 주격 장치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CPU 개입 없이.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죠. 이것도 물론 DMA 표준 스펙을 준수를 해줘야만 되죠. CPU가 프로그램 실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터럽트 횟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로브 제어는 비동기 데이터 전송 방식이라고 하고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송 시각 통보를
스트로브 신호라고 하는데 한 개의 제어선을 통해 상호 교환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의 제어선. CPU와 메모리 간 정보 교환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스트로브 제어 방식입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핸들 쉐이킹 제어는 동기 데이터 전송 방식입니다. 스트로브는 비동기죠? 핸들 쉐이킹은 동기입니다. 핸들 쉐이킹이 서로 악수한다는 거잖아요. 송수신 측에서 상호 준비, 상호 완료 신호, RDY나 STB와 같은 상호 준비나 상호 완료 신호를 사용해서 서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데이터 버스나 제어 버스 이게 회선이 필요하게 되죠. 스플링은 입출력 데이터를 디스크에 임시 저장했다가 적절한 시간에 입출력 장치에 전송하는 기법으로 주로 프린트 같은 거를 쓸 때, 즉 입출력 장치 간의 속도를 해소하고자 할 때 완충 역할하는 것이 바로 디스크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